서희의 아버지 서필. 서희의 외교 담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1차 고려 거란 전쟁의 영웅은 누가 뭐래도 서희였습니다. 그러니 본격적으로 전쟁 얘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서희란 인물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갈까요? 서희는 고려 광종 때 주로 활동했던 서필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서필은 처음엔 하급관리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으나 승진을 거듭해 지금의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내의령까지 오른 걸로 보아 아마 유력 호족 가문 출신이었을 걸로 추측되는데요. 그럼 서필이 여기까지 오른 게 그냥 가문빨이냐? 그건 아니에요. 서필은 고려 광종 때 주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광종, 앞서 광종이 뭐 했다 했죠? 왕권 강화요. 광종은 왕권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유혈 사태도 자주 일으켰습니다. 매로 군기를 잡으려 했던 거죠. 그러나 서필은 이런 광종의 행동에 전혀 쫄지 않고 오히려 더욱 대범하게 광종에게 직원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관련 일화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궁궐 소유의 말이 죽자 광종은 담당자를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서필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과거 공자께서 자리를 비운 사이 마구간에 불이 났는데 공자는 이를 듣고는 먼저 혹시 사람이 다쳤느냐 라고 물으시고는 말에 대해선 전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폐하께서선 말의 안부만 걱정하시고 사람의 안부는 걱정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말을 들은 광종은 자신의 실수를 뉘우치고는 말 담당자에 대한 처벌을 멈췄다고 하는데요.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광종은 호족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국에서 귀화해온 자들에게 아주 귀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호족의 집을 빼앗아 귀화인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해지자 참다 못한 서필이 나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제 집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폐하께서선 귀화인들이 올 때마다 신하들의 집을 거두어 그들에게 넘겨주시니 신의 집도 어차피 거둬가실 거 미리 드리겠사옵니다. 신은 그저 봉급을 조금씩 모아 말년에 누추한 집 하나 지어 살면 좋카옵니다. 이 말을 들은 광종은 최근 호족 견제가 과해졌음을 알아채고 호족의 집을 뺏는 걸 멈췄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필은 광종에게 직원을 아끼지 않는 신하였습니다. 광종은 선 넘는 신하들에겐 가차없이 유배를 보내고 숙청도 꺼리지 않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필은 내의령까지 승진시켜서 항상 그를 중용했는데요. 이로 보아 광종이 그냥 아무나 잡아 족친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신하는 싫은 말에도 중용하려 했으며 서필은 조정 분위기가 음산한 와중에도 직원을 아끼지 않는 강직하고 배포가 큰 신하였단 걸 알 수 있죠. 서희의 성장. 서필의 이러한 심성은 그의 아들 서희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서희는 18살 때 문과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런저런 관직을 거치며 승진을 거듭하던 중 그가 본격적으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건 바로 외교관으로 파견됐을 때인데요. 때는 성종 1년, 송나라가 건국된 지 10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고려와는 제대로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서희는 송나라와 수교를 맺으라는 임무를 받고 송나라로 향했는데 그를 만난 송태조는 서희의 인품에 감탄하여 그에게 정삼품 검교병부상서라는 벼슬을 하사했는데요. 물론 이게 진짜 벼슬은 아니고 외교관계에서 상대 국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상대국의 사신에게 명예직으로나마 높은 벼슬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서희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이런 것도 주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송나라와의 수교에 큰 공을 세운 서희는 바로 그 다음 해인 성종 2년에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어사에 임명됩니다. 조선으로 치면 병조판서에 해당하는 직책이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서희는 다시 한번 승진을 해서 이번엔 정이품 내사실랑에 임명되는데요. 내사실랑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바로 밑에
차관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들 서희를 그냥 외교관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외교 단판이 워낙 강렬해서 그렇지 서희는 단지 외교관이 아니라 한 15년 동안 국정을 총괄하는 자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적 중에 하나가 외교 단판이었던 거죠. 거란의 1차 침공. 거란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중원, 송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거란은 송나라를 제외하더라도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았는데요. 동서남북으로 죄다 싸움을 벌이고 다니니 요 나라 입장에선 숨이 찰 수밖에요. 그래서 거란은 목표를 바꾸기로 하는데요. 북쪽은 그나마 잠잠하고 서쪽은 이미 초창기에 한번 쓸어놨으니 세력이 가장 큰 동쪽 정벌을 끝내고 그 다음 송나라를 치기로 말이죠. 먼저 발해 부흥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고 여진족도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나자 목표는 고려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동쪽 정벌을 담당했던 소손영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가는데요. 993년 5월 북쪽의 여진족으로부터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쳐들어올 거란 소식이 전해집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에선 이를 단지 고려를 혼란케 하려는 여진족의 속임수라 여기고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앞불사 10월에 이르자 진짜로 압록강을 건너서 고려로 쳐들어와 버리는 거란군. 고려 성종은 급히 군사를 모아서는 직접 군을 이끌고 서경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당시 내사실항에 있던 서희는 중군사로 임명되어 성종과 함께 서경으로 갔는데요. 중군사가 총사령관은 아니고요. 상군사, 중군사, 하군사 이렇게 셋이 사령관으로 임명됐는데 총사령관은 상군사이고 중군사는 넘버2였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부랴부랴 군을 모아서는 왕까지 직접 나서서 적에 맞서 싸우려 했는데 그때 전방에서 급보가 하나 날라옵니다. 선봉군이 적에게 대패하였다 하옵니다. 선봉대의 패전 소식까지 전해지자 조정은 더욱 겁에 질립니다. 허나 그렇다고 적이 내려올 때까지 두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 서희는 군대를 이끌고 대령강가로 나아가 강을 사이에 두고 적과 대치했습니다. 또한 성종은 사신을 보내 소손영과 강화를 시도해보려 하는데요. 하지만 사신이 거란 진영에 당도하자 소순영은 그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우리 거란이 이미 옛 고구려 땅을 모두 차지하였는데 어찌 너희 고려는 아직도 항복하지 않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너희 고려를 정벌하기 위해 80만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 너희는 섣불리 저항할 생각 말고 서둘러 항복하라. 그러자 조정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80만 대군이라니 고려가 이걸 감당해낼 여력이나 있을까요? 겁에 질린 조정은 두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적이 그 많은 대군을 이끌고 왔다면 저희 고려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사옵니다. 서둘러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아뢰옵니다. 아니옵니다. 적은 지금 옛 고구려의 땅을 원하고 있을 터이니 서경 이북의 땅을 저들에게 주시고 나머지 땅이라도 보전하여 화친하여야 하옵니다. 이른바 항복론과 할지론의 대결인데요. 항복론은 어차피 게임 끝났으니 빨리 쥐지치자는 쪽이고 할지론은 땅을 떼주는 한이 있어도 일단 협상을 해보자는 거였죠. 맞서 싸우자는 의견은 하나도 없죠. 성종은 그나마 둘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나은 할지론을 선택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일단 서경 이북의 땅을 적에게 내주고 그 뒤에 협상을 이어가겠다. 다만 지방에 쌓아둔 곡식을 적에게 군량으로 내줄 순 없으니 서경의 곡식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도 남은 곡식은 대동강에 버리도록 하라. 또한 전군은 자비령으로 퇴각토록 하라.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서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곧장 서경으로 달려오는데요. 폐하, 이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땅을 떼줄 순 없사옵니다.